얼마 전 4살 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돼서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연이어서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이번 대책의 배경 어떤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4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폭염 속에 4살 아이가 통합버스에 7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올해 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데요. 차량 맨 뒤에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기사가 차량 뒤편까지 이동해 남겨진 아이가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전사고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 확인하는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즉각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이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 슬리핑 차일드 같은 걸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 문제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얘기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안전교육 기수는 원장과 차량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차량에 같이 탄 보육교사도 이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긴 시간 떠나 있었던 보육교사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요. 또 이번 통학 차량 사망 사고처럼 중대한 안전사고가 한 차례라도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앞으로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합니다. 네,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강력한 대책을 이번에 마련한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신 이 안전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사건이었는데 아동학대 사건도 종종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도 이번에 혹시 발표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대책도 이번에 마련됐는데요. 네. 정부는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의 원인이 열악한 보육 현장에 있다고 보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관소화해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입니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긴 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